안녕하세요. 코만도 파크필드에서 에어소프트 배틀필드 모드 행사로 돌아온 볼컴입니다. 이날은 무더운 날 40여 명의 게이머들이 모여서 게임을 뛰었습니다. 이날 게임에 투입한 장비는 시마 T90 전동건입니다. 컴팩트한 크기와 가벼운 무게를 가진 전동 기관납총이며 11.1V 리튬 폴리머 배터리 사용으로 빠른 연사 속도를 통해 시원하게 총알을 발기며 게임을 뛰었습니다. 외장 파츠로는 T238 쇼타입 오토트레이서와 레드윈 라쿤 오픈도트 사이트를 장착했으며 그 외 내부는 딱히 튜닝 없이 사용했습니다. T238 오토트레이서의 사용으로 발광 기능 및 야광 기능을 살려 영상 속에서 총알의 궤적을 잘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카운트하겠습니다. 5, 4, 3, 2, 1, 게임 시작! 컨테스트 모드 특성상 중앙 지점을 향해 빠르게 뛰어갑니다. 비 지점에 제대로 자리를 잡았으니 적들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아, 왜 돼? 전사 마군 살리러 다가갑니다. 언제 막혔어? 끝에 막혔어요? 여기 좌측이 하나라 우측이 하나 있어. 세 명! 좋아. 봤어. 있어? 있어. 존나 많아. 존나 많아. 존나 많아? 맞아. 아. 여기야, 여기야. 형님, 제 일반 좀 대기하세요. 헤이. 창문을 넘어 건물에서 나와 C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이제 C지점 후방 교란작전 들어갑니다. C깃발지점 비어있는 것을 발견 해당 위치 깃발 밖으로 다가갑니다. 이제 C지점 옆 건물로 들어갑니다. 내가 사람인가? 난 죽었다. 비온다! 너무 좋다! 자. 이후 리스폰하러 가는 중 아군의 승리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이제 공수교대 라운드입니다. 저는 건물을 뺑 둘러 적들의 후방을 노리고 A지점까지 이동할 계획입니다. 쏘래 쏘래. 상대팀 후방 공격에 성공했습니다. A지점으로 달려갑니다. 도망. 러시아요? 오, 씨야? 병신인가 보다. 언제 먹었어, 우리가? 야, 이거 바꿔, 국민이잖아. 아, 약간 러블라고, 러시아로. 나 진짜 덜 먹었나봐. 아, 죽지도 않으면 이래. 아, 저사. 아, 저사! 저사! 리스폰 이후, 이번에는 C지점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아, 싫다. 넘어가.
벽들을 제압하고 C지점으로 올라갑니다. 말하죠. 여기서 바로 아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바로 옆에 이쪽에. 적들 도망갔으니 추적하여 내려갑니다. 저를 추적한 적에 의해 전사하였습니다. 이후 아군 전력 포인트 부족으로 라운드에서 패배하였습니다. 양사이드에서 죽었어. 양사이드에서. 나 니 손포야. 이날 게임은 이렇게 종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브로콤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에어소프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